그렇다면 인간의 운명, 시민 여러분들은 혹시 운명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운명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운명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운명은 있습니다. 왜 있다고 하는가 하면 우선 이런 인간을 생물학적, 이학적 요인으로 보면 즉 백인이다, 흑인이다, 황인종이다 했을 때 운명은 있는 거죠. 우리가 황인종이 되고 싶어서 황인종이 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한국 사람이 되고 싶어서 한국 사람이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떻게 할 수 없나? 경험입니다. 그래서 이건 운명이 있는 거죠. 그렇게 보면. 두 번째, 이런 환경이 쏟았어요. 이 한국에 살았기 때문에 한국말 하지. 우리가 미국에서 태어났다면 영어를 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환경이나 문화적인 요소를 우리 나 자신으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이것도 운명이죠.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 번째, 나는 어떤 악성들이 내 자유의지에 의해서 내 삶을 이렇게 살아간다. 오늘 여기 인문학 강좌 있으니까 여기 이 공간 이름이 뭡니까? 위로. 아, 위로. 여기에 와서 강의를 들어보자 라고 온 것은 자유의지입니다. 자유의지로 오신 거예요. 그거는 3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위에 생물학적, 이학적 요인, 그 다음에 문화적, 환경적 요인이 3분의 2, 여기 3분의 2고 3분의 1이 나 자유의지에 의해서 여기 왔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 강좌를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럴 때 3대 1이기 때문에 운명은 있다는 것이 맞죠. 운명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 3분의 1이 3분의 2를 역행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로봇은 조종해 놓으면 갈 대로 한정없이 그냥 갑니다. 그러나 사람은 가다가 누구도 예측 못한데 그걸로 역으로 갈 수 있습니다. 역으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말로 바꾸면 역행은 곧 새로운 생산성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세상 흐름이 다 이렇게 흐름 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거꾸로 간다는 것은 새로운 것을 생산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마지막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처음 출발했을 때 뿔각자를 말씀드렸습니다. 이 뿔각자는 다른 글자로 바꾸면 깨달을 각입니다. 깨달을 각과 뿔각은 같은 내용의 글자입니다. 각할 때 하루를 살아도 각하고 사는 경우, 각하고 각하지 못하고 사는 100년을 살았다고 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년을 사람답게 살았다는 의미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실보다는 의미가 더 중요하다. 이제 마지막 보겠습니다. 결론 부분이에요. 아까도 처음 요 말을 시작 꺼냈습니다만 돈은 아무리 많아도 세상에 돈 없으면 우리는 꼼짝 못합니다. 하루를 살아도 우리는 돈을 가져야 살 수 있지 돈 없으면 꼼짝도 못합니다. 돈이 중요하죠. 경제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세계 경제 지표가 GDP라는 것이 그 나라의 그 경제적인 부가 어떠냐 그렇게 지표를 전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나 돈이 아무리 중요하다 하더라도 돈은 아무리 많아도 모자랍니다. 그래서 삼성 이건희 씨, 이재용 씨 돈이 너무 많을 것 같지만 늘 돈 모자라서 아우성
모든 대기업들이 돈 모자라. 우리 서민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돈이 없어서 늘 어려움을 겪지요. 그래서 그것을 좋은 말로 바꾸면은 물질의 유한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질은 아무리 많아도 유한하다는 겁니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신의 무한성, 정신은 적으로, 정신적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신은 무한하기 때문에. 그러나 정신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인간과 관계되는 영역에 있는 것이라면 이 정신을 다시 극복하는 것으로서는 영혼의 영원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혼의 영원성. 그러면 여기서 영혼의 영원성, 영혼도 문제지만 영혼이 있느냐? 영혼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없다고들 생각합니다. 바꾸어 생각하면 여러분 순간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순간 하면 순간은 분명 있습니다. 있죠? 순간이 있다라고 하는 그 찰나 순간은 없어지고 없죠. 사라지고 없습니다. 순간은 있는데 없습니다. 그러니까 순간은 있고 없다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죠. 순간은 있는데 없다 라와 마찬가지로 영혼은 없는데 있다는 거죠. 영혼은 손에 잡히지 않기 때문에 없다. 그러나 영혼이 있다 하는 것과 순간, 순간과 영혼, 이것은 극과 극 같지만 이 극과 극이 생과 사가 하나이듯이 극, 양극이지만 이 극은 둘이 아니라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과 영혼, 순간과 영혼은 둘 다 없으면서도 있는 것, 이것을 20세기 초에 와서 소위 실존철학이라는 이름으로 순간과 영혼은 하나다. 실존 속에서는 하나다. 실존, 나의 실존 속에서는 하나다. 이렇게 철학적으로 정당화해 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원점으로 이제 돌아가겠습니다. 네. 원방각, 천국의 원방각의 각은 깨달을 바. 각했다는 말은 탈하는 것입니다. 탈하는. 각했다. 각 깨달았다. 깨달아서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아니고 깨달았으니까 탈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살아있다는 것. 악기의 팽이와 마찬가지로 정지되어 있으면 넘어지지만 살아있으면 넘어지지 않고 꼿꼿이 서있습니다. 오죽했으면 노인들한테 가만히 있지 말고 집에 누워있지 말고 좀 산보하세요 하는 말은 아주 우리가 일상으로 듣는 말입니다. 그래서 탈하는 이거는 젊은이들에게도 분명히 탈, 순간순간마다 탈하는 거예요. 부부다. 너는 내 마누라고 당신은 내 남편이다. 그러니까 너는 내 남편이고 내 아내니까 늘 내 아내고 내 남편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미 그 남편은 남편 아니고 아내는 아내 아닙니다. 탈할 때, 저 여자가 내 아내가 아니다라고 생각할 때 참 아내로 맞아. 그것을 우리 고대에서는, 조선에서는 부인한테 존댓말을 썼다. 자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예, 광주는 예의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예는 인의로 두 비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하고 의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은 바뀌었습니다. 세상은 바뀌었는데 수천 년 전에 얘기하던 그저 인하고 의해라 이것만은 안 되니까 세상이 바뀌었으니까 이것도 바뀌어서 먼저 의하고 그 다음에 인해라.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이다. 의하고 그 다음에 인내라. 내가 어떤 장관이 됐다. 그러나 그 다음에는 인내라. 장관이 되었어. 혹은 어떤 관직을 내가 찾으니까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게 인내라 하는 것은 우리가 고전에서 배워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 인생의 실현으로서 새로운 삶이 형성되지 않겠나. 이러한 과정 전체를 우리는 삶의 치유라고 하자. 이렇게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부족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용하게 잔잔하게 가슴에 새겨진 말씀인데요. 그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시대한 일장은 강의 들은 다음에 청중과의 대화 시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고 그러시던데요. 화장실 좀 다녀오시죠. 가만히 계시지 말고 한 뭐 몇 분이라도 필요하신 분은 화장실 다녀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밖에 평생교육진흥원에서 그 가져온 볼펜 선물도 있고요. 저희들이 마련한 생수도 있으니까 과자도 드시고 잠깐 화장실 다녀오시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도 그러고 드시고 그래요. 계시는데 타자 사모님 해가지고 어쩌시라고 그런데 선생님 말씀 중에서 참 귀에 그 잘 들렸고 마음에 남는데 그 대목을 내가 조금 더 알고 싶다든지 또 아니면 이 주제에서 조금 떠나더라도 연계해서 그 질문하실 것이 있으면 질문하시는데 집중해 주십시오. 백 교수님이 모든 걸 다 하신다고 보지 마시고 말씀 중심을 해서 자유롭게 조금 한 30분 10시 9시 반 정도 그렇게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크가 있네. 저기 또 있군요. 뭘 하시는 거지 지금? 질의? 지금 질의응답이랄까요? 대화랄까? 그런... 선생님 먹기로 오셔서 강의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공무원입니다. 그 선생님 아까 지금 우리가 중요한 기로인데 우리가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 개념 설정을 잘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 설계국이 돼서 즉 개념을 만들어서 그 리더가 되는 그래 보지 그래 곧 역사가 없는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내일 이렇게 뒤따라갔고 저희가 지금 갖고 있는 이 휴대폰도 사실은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이 만든 기계를 갖고 야 우리도 갤럭시라는 걸 만들어 보자 그래갖고 지금 이렇게 쓰고 있는데 그럼 선생님 그러면 어떤 선생님 생각하시는 어떤 개념을 만들어야 우리는 이렇게 선진국이 될 것이다. 그래서 선생님 생각하시는 선진국이라는 어떤 개념은 어떤 건가 되게 좀 궁금합니다. 거기에 대한 확답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지금 이렇게 광주에
올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저 역시 아직까지 열린 그 세계에 대해서는 나뿐만 아니고 누구도 아직까지 열려있는 그 상태로 있지 그게 구체적인 것을 갖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뒤돌아보면 일본, 독일에는 유명한 카메라가 있습니다. 라이카라는 카메라가 있죠. 라이카라는 카메라를 베틀라에서 만들었는데요. 그것을 일본이 그대로 본따서 만들었습니다. 본따서 만들었다는 건 꼭 100% 그대로 복사해서 만들었습니다. 그 이후에 일본에서는 여러 카메라 회사에서 유사한 카메라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값을 싸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독일 라이카 회사가 살아남을 수 없죠. 망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지금까지 카메라로서는 용성한 부를 갖추어 있는 듯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일정 부분, 사실 렌즈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일본이 독일 베틀라의 그 렌즈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며칠 전 신문에 라이카 M10, 제가 독일 있을 때는 M3, M4가 있었는데요. 저는 M4를 그 당시 막 구입을 했었는데 요즘 이제 20년대 와서 이번에 독일에서 새로 만드는 것이 N10이죠. 나는 4인데 N10을 만들고 그 가격을 1,100만 원으로 매겼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관심이 대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리지널을 갖는다는 그것은 그 복사가 아무리 정확해도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 얼굴을 보면 너무나 못났고 너무나 부족한 것 같지만 그러나 세계 수준에서 지금 대한민국을 보면요. 너무나 모든 시스템이 완벽하게 돼 간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미국에 뭐 이렇게 바로 비교할 수는 없어도 미국에 비유해서도 한국이 공공 질서나 혹은 뭐 그 몇몇 부분은 뒤지지 않는다. 심지어 독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일이 완벽하고 사상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뭐 완벽한 사회라고 하지만 독일 사회에서 약점은 늘 고독한 겁니다. 그러나 한국 분들은 못 살아도 고독한 것이라기보다는 정이 넘치죠. 특히 이 광주에 오면 그런 부분을 더 느낍니다. 여기 사시는 분들은 그것을 못 느끼지만 외국에서 보면 그런 것을 많이 느낍니다. 그런 것이 한국 문화로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겠냐. 일본하고 한국하고 그 가요계를 보십시오. 그 BTS. 왜 일본은 죽었다 깨어나도 BTS 있을 수 없습니다. 말좀 있을 수 없습니다. 그 사회에서. 그러나 한국은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것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우리는 그것을 얘기하지만 아직까지 아무것도 만들어지지 않는 그런 세상에서 지금은 다 열려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한국의 그 저력이 문화에서부터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저 말씀이 너무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만 신문 여러분 보시면 제일 첫 기사가 뭔가 하면은 정치 기사가 제일 일면에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경제 문제가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사회 문제, 그 다음에 문화 문제를 다뤘습니다. 지면이 모자라면 문화면은 빼버립니다. 이 한국 사회 혹은 좋게 말해서 자본주의 사회의 시스템입니다. 그러나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정치가 1번지가 아니고 가장 으뜸되는 것이 경제입니다. 경제 두 번째는 정치 그 다음에 사회문화입니다. 사회주의 사회이거나 자본주의 사회이거나 공이 문화라는 것은 늘 꼴찌에 해당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문화가
세상을 엎어놓은 것은 지금 아프리카 어느 구석에 가도 한국 대통령 위도 많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방탄소년 BTS 하면은 아프리카 어느 골짜기 가도 미국을 유럽을 말할 것도 없고 한국 너무 잘 알고 있다면 문화의 위력이란 조금 폭을 넓혀서 보면 인문학의 이 사유라는 것은 대단한 거라는 거죠. 한국 사람들의 이 지능, 인문학적인 사유력은 어디에 비하면 독일이 다 잘 살고 다 사색하는 사람, 철학하는 사람만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너무나 천박합니다. 그 사람들의 생활 속에 들어가 보면 한국 사람들은 정말로 이 수준이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좀 잘못 보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그것을 인문학적으로만 생각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뭐가 무엇이냐 그렇게 물으면 정말 돌았다 이렇게 생각하는지도 모르지만 없는 것이 뭐냐고 묻는 것은 우리 뭐가 뭐냐 영어로 하면 더 분명해집니다. 네 이름이 뭐냐 이렇게 했을 때 What is your name?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What is nothing? What is nothing? Nothing이 뭐냐? 그럼 대답이 뭔가 하면 Nothing is my name is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Nothing is 아닙니까? Nothing은 무 is는 3인칭 단수 현재에 딸려있기 때문에 is이지 is의 원형은 be 아닙니까? 그죠? be 동사죠. be 동사의 명사형은 ing 붙은 거 아니겠습니까? being 아닙니까? nothing이 being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개념적으로 보면 무가 무엇이냐 하는 것은 무가 아무것도 없다가 아니고 무는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디지털 시대 디지털 사회에서 영차원 아무것도 없다 하는 것은 이거는 있는 거죠. 있는데 이것을 찾아내는 것. 이것은 그 나라, 그 국민, 그 한 사람의 역량에 달려있는 거죠. 혹은 이것을 집단화해서 만들어낼 수도 있죠. 그러나 일본은 오리지널로 만들어낸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내놓은 게 없습니다. 그게 무슨 모든 뭐 우리 뭐 문화 뭐처럼 일본 내놓을 게 없습니다. 그러나 일본이 우리보다 먼저 개방을 했기 때문에 뭐 일본은 우리의 앞서 있는 선진국이다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꼭 질문하려고 한 건 아닌데 저기 질문 같지 않은 질문 하나 드릴게요. 그 아까 천부경 얘기를 말을 시처럼 꺼내시길래 천부경에 관련된 아주 핵심적인 얘기를 들을까해서 굉장히 귀를 쫑긋했는데 천부경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월방각 하나만 난 말이 유사한 얘기고. 근데 천부경에 관한 연구도 많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예, 맞습니다. 이게 81자로 되어 있고, 9980을 예. 가로세로가 9자씩 해서 81자, 1에서 9까지 숫자로 되어 있는데, 결국은, 천부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천기인을 세 가지를 합해도 합법은 하나가 되고, 하나를 또 궁극적으로 가면 셋이 된다고 이런 얘기가 상당히 주제거든요. 네. 천부경으로서 이 얘기를 꺼내신 가장 핵심적인 얘기를 간단하게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예. 네. 서양에서는 인문학이라고 하면 그 휴머니즘에서 비롯돼서 설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개념이 인문학이라는 이 개념이 분명하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발견한 것은 천부경에서 천지인 이렇게 해서 아까 도식을 그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주를 원으로 표현하고 그 다음에 방을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인각을 했다는 것. 그러니까
인문학이라는 것은 사회를 전제로 하고 또 그 사회는 이 우주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거, 자연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이런 틀을 제공한 것은 어디에도 이런 이론이, 이런 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틀이 너무나 명명백백하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 출발하면 바람직하다 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81자도 미국 따져보면 맨 처음에 한일자가 시작되고 맞습니다. 맨 끝에도 한일자로 끝나요. 예. 그럼 하나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럼 하나도 하나를 더 유심히 관찰하면은 결국 세시되고 천지인이라는 세시된다는 게 있거든요. 천지인이라는 게 뭐냐? 결국 다 들어가면 결국 하나로 된다. 뭐 이런 뜻인데 아직도 그런 데까지만 생각해봤지 끝까지 저도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좀... 그 세 가지 중에서도 저는 천지보다는 인에 초점이 맞춰진다. 아. 인에 초점을 맞춰서 인문학을 거기서 끌어내는 거.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서도 보면은 천일신이 있고 신이 예. 지일신이 있고 인일신이 있어요. 근데 이, 그 중에서 인일신은 가장 최고신이어서 클 때자 태일신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런 것까지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천지인도 하나로 가는 것은 인간으로 가는 얘기. 상당히 난 그래서 그걸 그의 수천 년 된 그 어떤 좌우명 철학이 어떻게 저런 생각을 했을까 늘 감탄하고 합니다. 지금도 근데 수수께끼가 아니니까 안 풀려요. 그게. 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인의 초점이 맞춰지지만 네. 인을 인으로 정립하기 위해서는 그 사회 네. 혹은 사회를 그대로 정립하기 위해서는 그다음에 우주 이거 그런 의미에서 이 세계 셋은 셋이 아니고 하나다. 하나인데 자연과학자들은 자연에 초점을 맞출 것이고 사회과학자들은 사회에 초점을 맞출 것이고 네. 그러나 저는 인문학을 전공하기 때문에 인문학에 초점을 네. 맞춰서 사람의 관계되는 부분 그것도 이제 부정을 통해서 인간을 한번 밝히고자 합니다. 네. 다른 질문자를 위해서 여기서 말을 그치하겠습니다. 예. 없으시면 네. 혹시 요즘 대학이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 대학 전부 다 대학에 지나가고 안 합니까? 도대체 대학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저는 이제 재직 중에 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대학 요즘 대학은 취업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 수단 아닙니까? 그죠? 근데 원래 대학에 그랬을까? 이것을 대학이 뭐냐고 물으면은 대학은 이것이다라고 답하는 분들이 쉽지 않습니다. 그럴 때 어떤 우리의 사고방식을 가져야 하는가 하면 대학이 어떻게 해서 대학에 생겼는가?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서 대학에 입학하게 됐는가? 대학 입학하기 전에 나는 누구였는가? 고등학교 학생이었죠. 고등학교를 다녔죠. 그리고 고등학교를 지나가기 전에는 중학교를 다녔습니다. 이 중학교, 고등학교를 합해서 중등교육이라고 합니다. 중등교육을 중학교, 고등학교의 시스템을 나누어서 본 거죠. 그러나 중학 이전에는 무엇이 있었는가 하면 우리 초등학교 다니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이걸 초등교육, 초등교육, 중등교육, 그 다음에 대학을 고등교육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고등교육으로서 대학이 뭐냐라고 하는 물음은 우리가 초등교육으로 한번 되돌아서 생각해 보면요. 초등교육 중에서 6학년, 5학년, 4학년, 1학년, 1학년 때 뭐 배웠냐? 1학년 때 기역, 미역, 기껏. 가나다. 요즘은 푸른 하늘 태극기. 뭐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산수는 1 플러스 1은 2다. 이렇게 배웠죠. 그렇다면 초등학교 때는 국어 달달 무슨 달 제목같이 둥근 달 어디 어디 떴니 이제
교육은 이다. 그렇게 배우는 거죠. 그렇게 배우고, 그 다음에 중등교육은 무슨 교육을 받는가 하면, 하나하나 쓰이니까 너무 오래 걸리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 사과가 가로로 세 개, 세로로 세 개, 높이로 세 개. 그럼 사과가 모두 믿겠냐고 했을 때, 믿겠니까? 3에 3, 요거는 그건 뭡니까? 27개 아닙니까? 그죠? 그 세지 않아도 27개 다 한다고요. 요것까지만 알면, 그러니까 중등교육까지만 받으면, 초등교육, 중등교육만 받으면 아들 놓고 딸 낳고 인생 깨끗하게 산다는 거죠. 근데 중등교육까지 받은 그 교육 가지고 세상 살아보니까 그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이란 큰 배움입니다. 초등학교는 소학이라고, 옛날에는 소학이라고 안 그랬습니까? 소학, 작은 배움. 그 다음에 중학, 중간 배움. 이걸 응용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대학, 큰 배움 아닙니까? 그죠? 큰 배움이란 무엇인가? 큰 배움은 초등교육, 중등교육, 배운 게 이게 맞지 않다는 거죠. 하나 다음에 하나는 이가 아니더라고요. 고등학교 때, 혹은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늘 1등하고 수제라고 했는데 사회, 어른이 되어서 사회에 나가보니까 1등은 고사하고 늘 하반기 생활도 못하더라는 거죠. 맞지 않다는 거죠. 그게 큰 배움입니다. 큰 배움은 지금까지 배운 모든 것을 부정하는 배움, 아니다는 것을 아는 것이 큰 배움. 대학에 가서는 고급 지식을 배우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배운 것이 다 아니다, 아니고 자기가 이제 만들어내는 배움, 그것을 토론하고 논의하는 곳이 대학이에요. 그게 큰 배움. 나 지금 한국의 대학은 그렇게 가고 있지 않죠. 강습소로 떨어지고 있죠. 이게 한국 사회에서 큰 불행입니다. 좋은 머리 가진 학생이 이 제도권에 들어오면 그 좋은 머리를 망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대로 키우게 하는 거예요. 미국은요, 박사학위 받으면 박사학위 하기 전에 과정이 있습니다. 석사과정, 박사과정, 뭐 3년, 학점은 몇 학점 딴다. 그렇게 해서 박사학위를 받으면 그만큼의 지식은 갖고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그러나 독일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제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머리가 좋아도 박사학위 못하고 머리가 나빠야 박사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한국 사람 중에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엉터리인데 독일에서는 아무것도 보지 않고 그때 그 논문 하나, 그 교수도 한 교수만 눈에 띄면 됩니다. 그 한 교수가 그 학생을 합의 주겠다면 끝이에요. 물론 심사위원이 두 사람이 있지만 그 사람은 뭐 별 힘 없고 그 지도 교수가 박사학위 주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그 교수가 정말 똑똑하고 똑똑한 제자를 키운다면 엄격하게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교수는 엉터리 박사학위도 줄 수 있죠. 그래서 옛날에는 뭐 1년, 2년 만에 독일에서 학위 받은 사람도 많았어요. 떨어뜨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도로 보면 독일에서는 이런 과정이 없기 때문에 그 한 학생의 능력 평가를 잘못하는 경우가 있죠. 이 반대 경우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독일에서 유명한 학자 중에 한 분이 하브마스라는 사람입니다. 사회학단, 철학과 양과 교수입니다. 이분은 정말로 이 머리도 뛰어나고 능력 있는 분인데도 그 지도교수가, 그 지도교수가 아도르노 호르카이머라는 교수였습니다. 이 사람 능력 없다고 해서 학위를 안 줬어요. 그래서 그 대학에서 쫓겨나가 다른 대학, 한 대학, 그 대학에 가서 가다마라는 교수가 그 사람인데, 니 그러면 그 교수 그 논문 없어도 우리 대학에 와서 교수해라 교수시켰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쓰는 책이
공공이론, 공공성의 구조 변화론이라는 책을 쓰는데 이게 무슨 네가 교수 자격 논문이 바보 퇴타시킬 거예요. 그러나 그 이후에 그 논문이 책으로 출판되가 전 세계 지금 그 이론이 세계를 뒤엎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일에서는 한 개인의 그 능력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그런데 잘못 보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미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도권이 우리나라처럼 제도에 의해서 나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 보장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버마스가 아주 그런 고초를 당했나요? 네? 하버마스라는 사람이 예. 그런 고초를 당했어요? 예, 제가 독일 갔을 때 한국 사람으로서는 유일하게 호르카이머라는 그 분이나 아도르노 강의도 제가 듣고요. 하버마스라는 사람 강의 들었습니다. 그분은 그때 젊은 교수였죠. 근데 프랑크푸르트 있다가 하기 못하고 쫓겨가지고 제가 하이델베르크 대학으로 갔습니다. 끝납니다. 예. 제가 그렇게 고초를 겪어서 세계적인 사랑이 됐고요. 이렇게 많이 계시고 또 끝까지 계신 고마운데요. 제가 이제 여성 남성 관련해서 좀 촌스러운데 그 여성 참석자 중에서도 한 말씀 듣고 싶은데요. 음성 한번 누가 말씀해 주시면 제일 가까운 그냥 반짝반짝 뛰시네요. 본선이 아니니까 맵시다. 9시 반 전에. 가만 계세요. 기왕에 오셨으니 저는 못 보내겠습니다. 그러면 뭐나 피곤하시고 또 대부서까지 차가 운전하시고 오셔서 고생이 많으셨기 때문에 하시겠는데요. 아까 선생님 말씀 가운데 저는 한 가지 이거 한 가지 배웠다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자기 개념을 하나씩 새롭게 저희가 만드는 것이 좋다는 그런 그 취지였는데 저도 자유란 말도 쓰고 민주란 말도 쓰고 평화란 말도 쓰고 뭐 의리란 말도 다 그런 개념들 제가 안 만들었거든요. 나는 살다가 한마디 세상이나 자연이나 인간에 대해서 한마디 내 개념도 없이 살다가 죽는가? 맨날 집만 빚만 지고 가네? 이런 그 좀 서글픔이 들어서 공부를 더 해서 제 인생에 정말 살아있는 개념의 창조자가 되고 싶은 그런 그 욕구를 느꼈습니까? 선생님 괜찮습니까? 그런 욕구가요? 여러분께서도 자기 삶에 어떤 그 깃발이 되는 그런 그 깃발 하나씩 그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여기서 제 1강을 마쳤습니다. 다음 주에는 더 준비를 잘 하겠습니다. 오늘 이런 영상들을 저와 같이 만든 우리 고영란 선생님 어디 계세요? 상당히 인터넷에서 이 백 교수님 그 멋진 사진을 찾고 그러면서 상당한 시간 그 고생을 했습니다. 예, 고영란 선생님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밤길 조심하십시오.